전일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.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주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전일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강세가 또 오늘 장에도 연출이 될지 우리 위원님께서 전략 세워주시죠. 예, 전날 뉴욕 증시는 S&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시장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. 뭐 한국 시장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광고권 역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사실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차트를 좀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이 코스피 지수입니다. 3,300포인트에 안착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었고요, 전날에. 근데 가운데 있는 거는 중형주 지수예요. 중형주 지수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소형주 지수는 오히려 중형주보다도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형주와 소형주가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. 만약에 상반기에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하반기에는 좀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뭐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. 여전히 종목장은 여전히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좀 기록한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그렇다고 해서 이 삼성전자가 박스권역을 좀 탈피를 한다 뭐 그러기엔 좀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,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종목장이 좀 지속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결국은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좀 강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그 부분들은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결국은 어닝 시즌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좀 조심 그 준비라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좀 좋을 것 같고요. 수급 개선주 위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시장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다라는 거,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전히 이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 뭐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제약 바이오 쪽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. 결국 차트의 기술적인 모습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쪽 섹터들의 차트의 모양새가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순환매는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두달 연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전년 대비 3배가 좀 증가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. 관련주들은 여전히 뭐 주가의 흐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2차 전지 쪽 섹터 대표로 PMT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고점 자리대에서 이 자리대 돌파 시도, 하락세대를 좀 돌파 시도가 나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해줬고 3거래일 정도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PMT 같은 경우를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.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박스권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솔브레인이라 LNF 같은 경우도 뭐 장기적인 성장을 좀할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좀 안전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기업이라든가 뭐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괜찮지 않나. 뭐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 장세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8월 달에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. 가치가 11조 8천억 정도 평가를 좀 받고 공모 청약이 좀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러면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좀 봐야 되겠죠? 한국금융지주 봐야 되겠죠, 여전히. 추세적으로 좀 괜찮고요. 증권주 쪽에 있어서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한국금융지주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.
바닥권 역에서 있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에 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종목이나 아니면 KB금융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ES24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61선 자리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정도는 저가 매수 타이밍 한번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러한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마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는 시점까지 그 전후로 해서 일단 매도를 차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현대제철입니다. 철강주들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겠죠? 추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들, 그리고 두 번째는 기아. 자동차 판매 대수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죠.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증권주들 중에 삼성증권도 컨센서스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있는 KMW 이제 바닥을 좀 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가격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현대건설입니다. 많이 올랐어요. 신고가를 기록할 건데 아마 더 갈 겁니다. 조정시 매수관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보유자분들은 목표가를 얼마 잡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두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두 번째는 유니셈입니다. 유니셈도 이제 실적 시즌은 나오게 된다면 잘 나올 거예요, 실적이.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